근데 네. 이상민 씨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가게 된 게 본인 어떤 개인적인 아픔 뭐 이혼도 있었고 아, 뭐 이러면서 예. 뭐 좀 그쪽에 또 줄어주고 네.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플러스 한 49에서 마이너스 한 60까지 네 맞습니다. 정확하게 마지막 구도 났을 때 57억이었어요. 57억이요? 어. 그럼 지금도 이제 그 빚을 갖고 있고? 그 실질적으로 실제 채권이 57억이 되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실제 거래에 의해서 지급된 게 아니고 임원들이 돈을 빌리거나 본인들이 이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어음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지급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 57억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랬죠. 저를 본 적도 없으시고 당신들은 그리고 저는 회사를 운영했던 오너로서 네.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야 제가 살고 내가 살려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 네.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서 벌 수 있습니다라고 다 정말 다 일일이 다 만났어요. 약간 탕감을 받은 거예요. 예, 이제 협의를 통해서 탕감을 받았고요.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. 이제 뭐 처음 시작한 건 포장마차였고. 야, 포차. 예, 그 진짜 잠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 자면서 정말 뭐든 닥치는 대로 하자였어요. 많이 가 이제 뭐 거의 한 몇 퍼센트?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80-90% 해결했어요. 거의 다 이제 뭐 그럼 뭐 이제 다 갚은 거네요 이제.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. 네 맞아요. 활동하기가 참 대단하십니다. 네. 근데 50몇억을 날렸다가. 근데 그게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2006년도예요. 2005년도거든요. 2005년 말이니까 네. 벌써 8년, 7년이 흘렀어요. 그러니까 참 진짜 6, 7년 가더라고요. 공교롭게도 이상민 씨의 흑역사를 얘기하는데 정말 어두운 길을 그러네요. 지나고 있습니다. 칠흑 같은 어둠이네요. 오늘 뭐 그, 근데 뭐 예. 근데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저희가 지금 모텔촌을 화려하네요. 네, 그러니까 약간의 쉼이 있는 쉼이죠. 여유가 네, 있어요, 그래도. 약간의 쉼이 있는. 이제 잘 곳은 있는 그런 느낌. 네. 근데 원래 이 택시를 타면 딱 네. 즐겁지 않으세요? 아니 즐거운데 오늘 근데 이런 얘기도 의미가 있죠. 의미가 있죠, 그럼요. 네. 이상민 씨를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니까. 네. 왜 쑥스러워하세요? 아니, 지금 너무 오랜만에. 정말 되게 힘들어요. 지금. 네. 지 옆에는 못 쳐다보고. 막 왜냐면 잘하고는 싶은데 네. 잘하고 싶어요. 막 이렇게 좀 재밌게. 네. 근데 되게 힘들어요 지금. 왜요? 김지현 씨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 같고.